자, 구글 지도의 전반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지도는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는 게 구글 지도이고요. iOS는 따로 앱스토어에서 구글 맵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지도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도는 GPS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핸드폰에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스투트가르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인 내장소 저장의 기능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저장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보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저장된 표시에 즐겨찾기, 가고 싶은 장소, 별표 표시된 장소 이외에도 추가로 항목을 생성해서 목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찾기 기능인데요. 내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다양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검색해주고요. 세 번째는 주변 검색 기능인데요. 자신의 위치에 음식점, 주유소, 커피숍 등 원하는 위치 편의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지도 저장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의 지도를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데이터 없이도 원하는 지역의 위치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세세한 설명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